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나는 해로 그간 경제적 이축이 됐다면 개면년에는 사기 중천의 한 해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인 개묘년은 새싹이 솟아나는 들판에 이른 봄비가 촉하게 내려 아름다운 꽃들이 함께 피어나는 형국입니다. 특히 개묘년은 묘목을 살리는 기운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한껏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맞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묘년의 지띠가 나이별로 어떤 운세로 흘러갈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띠의 종합 운세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2023년 지띠의 운세에는 존재의 가치가 훨씬 높아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자존심도 챙길 수가 있고요. 이미 이룰 꿈과 목표를 향하여 노력을 시작하고 있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막연하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2023년 지띠의 금전운은 서서히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감이 많아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이며 바쁜 만큼 재물운도 좋아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진다고 계획 없이 소비를 많이 하거나 지나친 투자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지띠의 직장은 사업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현실은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하루하루를 정성을 담아 진지하게 임하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얻게 될 것이며 재물운도 서서히 상승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의지가 부족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에는 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2023년 지띠의 연애운을 알아볼까요? 새로운 기회를 만나면 아주 매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해가 될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해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목을 끄는 일을 몇 차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쉽게 마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고백을 기다리는 자세를 갖는 것이 애정운을 상승시키며 상대방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그러한 도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취향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랑 안 맞는 사람이라면 아니다 라고 분명한 의사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 지띠의 건강은 어떨까요? 근력을 키우는 헬스보다는 수영이나 조깅, 유산소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이 작심 3일이 될 수 있고 지나친 수분 배출로 인해서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깰 수도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개묘년의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럼 2023년 개묘년 지띠의 나이별 운세를 알아볼까요? 먼저 1948년 무자생의 운세입니다. 금전운은 재물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베풀면서 지내야 하는 해입니다. 자신이 쪼들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고 하면 덕을 잃기가 쉽습니다. 직업운 사업운은 돈을 움직일 때는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면 쓸데없는 것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가는 구멍을 줄여야 되겠지요. 애정운은 두 사람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일로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운은 오랫동안 이어온 지병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개인관계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가족이 있죠. 또 형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불평불만이 늘상 있을 텐데요. 번번이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잠시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960년 경자생이죠. 금전운은 최상으로 보이는 그러한 해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형국으로 무엇을 하든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재물운이 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연부담도 따르게 되겠지요. 이 긴장이 되기는 하겠지만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재물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직업은 사업운은 괴롭히는 일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그러한 한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큰 행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무엇을 하더라도 기본은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간 추진하려던 일은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좋습니다. 애정운은 상당히 안정적인 해인데요. 특히 싱글인 분들은 자신의 애모 가꾸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십시오. 마음에 드는 아주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들은 가정이 편안하고 배우자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생기며 이것이 함께 멋진 노년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운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잘하고 녹색 잎채소나 양파 등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지 않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살짝 져주는 것이 오히려 속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1972년 임자생의 지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금전운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집안에 돈이 들어오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다만 먼저 써야 할 것과 나중에 써야 할 것을 미리 잘 파악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개면연에는 가족들을 위해 적자 않은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업은 사업운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지켜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할 기회가 주어져도 당분간은 꾹 참고 기다리면은 더욱더 유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아직 싱글이거나 볼싱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만남에서 의외로 갑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커플이면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럴 때는 지나친 구속을 피하고 상대방 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면서 다투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건강운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지고 심장질환이나 이장질환의 발병이 우려스럽습니다.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입맛이 없고 몸에 이상이 느낄 때에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잊기가 아주 쉽습니다. 가족처럼 친한 친구나 또 그동안에 나를 믿고 힘을 실어주었던 사람들을 챙겨보십시오. 행운이 함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84년 갑자생의 지띠 운세는요. 재물운은 급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공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자신을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써야 지속적인 발복이 유지되는 해입니다. 직업은 사업운은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꽤 나쁘지 않는 해입니다. 주변의 조언,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생각을 함께 분석하고 움직이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더욱 적어집니다. 일부의 갑자생들은 돈이 들어올 일이 사실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딸랑딸랑 동전 몇 개만 남은 형국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돈을 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버티다 보면 재물운이 서서히 발복이 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은 갑작스러운 사랑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느끼기 어려운 아주 오묘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약간 상대방에게 소원해지거나 삼각관계로 인해서 구설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주의가 필요한 해입니다. 서로가 상대에게 다소 실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색다른 이벤트라도 준비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운은 신경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서 복잡해지는 해입니다. 이럴 때는 등산을 하거나 또 여행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처신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분이 쭉쭉 처지게 될 수는 있는데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마음을 다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잘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 병자생의 지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재물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될 수 있는 한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즉흥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자칫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운용할 때에는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은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지요. 취업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실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험운과 직업운은 상당히 좋지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목표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정운은 새로운 이성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 거예요. 그런 시기이거든요. 하지만은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변의 동료나 믿을만한 선배를 통해서 소개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들은 특별히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한 번의 이별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운은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시기이므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는 그간 괴롭히던 사람들과 정리가 되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말끔히 해결이 되는 시기입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나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의 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개개인의 전체적인 운세는 사주팔자를 풀어야 정확한 운세가 나오겠지요. 오늘은 간단히 띠 운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 정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챙겨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띠 운세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